2013년도 8월쯤이었을 겁니다. 당시 저는 상병 550으로 지루한 군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이었죠. 상병 550임에도 분대장이 아니었던 저는 교대장이나 당직 부사관 근무 대신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3번초 2시부터 4시 근무였습니다. 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대변기가 있는 칸인 사로에 사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. 노크를 해보니 안에서 관등 성명이 들리더군요. 상병 송윤석. 윤석이는 제가 소속된 소대에 5개월 차이가 나는 후임이었습니다.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말투도 어눌하고 목소리도 워낙에 저음의 친구였습니다. 근무표를 보니 녀석은 몇 분 후면 초소에 투입해야 하는 근무자였습니다. 야, 네 환복은 하고 싸는 거냐? 말이 없노? 알아서 싸고 나와라. 그렇게 그 녀석은 끝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. 원래 평소에 친한 후임이었고 지금 시간을 보아하니 거의 졸다시피 하며 변기에 앉아있을 걸 같아서 전 그냥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.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.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 녀석이 근무자들을 깨워왔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윤석이가 있었습니다. 전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라든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윤석이에게 물었죠. 야, 네 언제 나왔냐? 어디서 온 말씀이십니까? 네 방금 전까지 화장실에 있었다 아이가. 네? 아닙니다. 저 일어나서 환복하고 바로 온 겁니다. 뭔데? 아까 그건 뭐지? 왜? 무슨 일이야? 그때 당직 사관이 왔습니다. 평상시에 병사들과도 친하고 성격 좋고 쿨하기로 중대에서 최고인 중사님이셔서 전 스스럼 없이 이 상황을 설명을 했죠. 어떤 겁대가리 없는 새끼가 신성한 부대 안에서 장난질이고. 그렇게 당직 사관은 그 녀석을 골려주자며 저와 윤석이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. 저는 여전히 문이 잠겨진 그 사로 앞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. 그러자 한참 뒤 아까 들었던 그 웅얼거리는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. 상병 송윤석. 야, 내가 송윤석인데 네 누구냐? 그러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사로 너머에서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병장 이규택. 뭐? 이규택? 이 새끼가 간부를 조수로 보나? 그 이름은 당직 사관을 서던 중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. 당직 사관이 화를 내며 문을 걷어차자 분명 잠겨있던 그 문이 맥없이 열렸습니다. 안쪽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더군요. 순간 저희 셋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. 윤석이는 억소리를 내며 엉덩방아를 찍고 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사로마다 문을 열며 확인을 했습니다. 하지만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제 귀전에 아까의 그 목소리로 누군가가 스쳐가듯 말하는 것입니다. 규택이 여전하네. 그렇게 목소리는 또다시 들려왔고 전 다시금 등에 전율이 도는 걸 느꼈죠. 잘못 들은 것이겠거니 하고 넘기려는데 윤석이가 절 향해 고개를 돌리곤 이렇게 물었습니다. 혹시 방금 들으셨습니까? 그렇게 후임과 저는 똑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.
당직 사관은 중대 전원을 기상시켜 인원 파악을 했지만 비는 인원 없이 완벽했습니다. 그 이후로 후임과 중사님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도 한동안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죠. 그때 사로 안에서 그들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이 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. 대체 누구였을까요?